너무 더워서 비를 내리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강풍의 벼락과 천둥이 따라왔습니다. 중국 충칭 지역에서 이달 들어 최고 기온이 40도를 기록하는 등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자 인공강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동반되면서 관계자들과 충칭 시민들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인공강우가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대 풍속이 무려 34m/s에 달하는 강풍이 불며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고 길거리에 잡동사니들이 날아다니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하지만 현지 기상청 관계자는 인공강우로 인한 강풍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화통신, 금양망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부터 3일 새벽 2시까지 충칭시 17개 구현에서 인공강우를 뿌리는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고사포탄 158발, 로켓탄 37발, 연막탄 24개가 사용됐는데요.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31.4mm에 이르는 큰 비가 내리기도 했다고 충칭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인공강우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폭염으로 들끓던 충칭이었지만 2일 밤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온도가 28도까지 떨어진 건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 중국 본토를 강타했습니다. 최대 풍속 30m/s에 이르는 강풍이 불어닥치고 뇌우 번개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됐죠. 그 후 중국 네티즌들은 꼬치를 먹고 있었는데 냄비가 날아갔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 16층의 창문이 통째로 날아갔다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충칭 기상청은 이처럼 단기간에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한 게 인공강우 탓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장이쉔 충칭시 인공영향기상판공실 부주임은 이번 강풍 현상에 대해 대기에 쌓였던 불안정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대기 중에 불안정한 에너지가 축적됐고 그 후 불안정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에서 우박, 돌풍, 번개 등 강한 대류성 날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인공강우 작업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뿐 강풍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대류성 날씨는 인공강우 작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공강우 이후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리창 충칭시 기상대 수석예보관에 따르면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충칭에서는 앞으로도 고온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최고기온은 37도에서 40도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강변이나 저지대 지역에서는 최고기온이 41도에서 42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칭은 중국의 화로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에서도 더운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최근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었는데요. 지난 2일 충칭시 전역과 쓰촨성 난충시, 장시성 난창시 등 4개 군은 폭염이 지속되자 2급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초등학교 개학을 오는 9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